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삼성선물의 전승기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승기 연구원님과 함께 또 지난 한 주간에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한 주간에 뭐 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뭐 시장들. 참 그 제가 이제 주식 말고 잘 모르는데 아, 참 다양한 시장이 있다는 걸 우리 전승기 연구원님 보면서 늘 느낍니다. 구리 시장도 따로 있고. 캬, 오늘 근데 전승기 의원이 참 좋은 날 오셨네. 네? 어제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 아저씨가 거의 죽을라 그랬거든요. 징징징징징징. 뭐예요? 예. 뭐 왜 이래요? 제가 다행입니다. 살아있는 인간 징이 될 뻔했습니다. 예. 징징징징. 자, 오늘은 기분 좋게 가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주로 어떤 것부터 한번 쭉 살펴볼까요? 일단 이번 주 시장 동향 보시면요. 이번 네. 주는 금리 적응기.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1.5%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네. 작년 말에 우리가 생각했던 올해 미국 10년물 금리의 거의 상단 정도이지만 우리가 그 금리에 적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 뭐 주간으로는 다 상승을 했고요. 미국 10년 금리는 조금 빠졌는데 이번 주에 3년, 10년, 30년 이 네.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국채 입찰이 무난하게 끝나면서 이제 금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고 뭐 금값도 상승, 구리값도 상승, 유가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감사일을 네.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2.5% 가량 상승을 했고요. 달러는 빠지고 그다음에 WTI의 구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전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ECB가 국채 매입 규모를 이제 조금 속도를 높이기로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네. 했습니다. 또 미국의 추가 부양책도 이제 그 하원에서 통과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오늘 했고요. 네. 백악관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말에 현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럼 그 삼성선물 직원분들은 서로 막 야 ECB가 금리 동결한데 이런 얘기를 서로 막 직원분들하고 굉장히 그 화제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아무래도 뭐 시장에 영향을 바로 주고 또 저희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네네. 또 막 시장 변동성 있으면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런 얘기를 많이 열심히 하시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저 네. 더 현대 오픈했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아, 사람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더 현대. 네. 자, 그리고 섹터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모든 종목이 모든 섹터가 다 상승을 네. 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양책 그다음에 이제 백신 보급 정상 생활로의 복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기 소비 원자재 유틸리티 이런 쪽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일간 기준으로 보시면은 어제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들 IT와 통신 서비스 네. 섹터의 상승세가 좀 부각이 됐고요. 일단 개별 주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일간으로 어제 뭐 테슬라야 워낙 변동성이 매일매일 크니까 근데 어제 GE가 7% 넘게 빠졌습니다. GE. 예, 네. 사업 매각 관련한 소식인데요. 일단 GE 캐피탈이 항공 서비스 부문을 이제 매각하겠다라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GE 캐피탈 관련한 모든 사업부를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상 그런 핵심 계열사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면 야 이게 유동성 확보했네라고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는데 그런가 보죠? 지에 뭐 니네 그거밖에 그거 말고 뭐 있다고 할 거야 뭐 그런 그걸 파니 이렇게 반응했나 봐요.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을 오히려 이제 강등을 했고 네. 무디스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산업에서 좀 잘해봐야 될 텐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보잉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보시면은 달러가 하락을 했고 일단 전체 신흥통화들까지도 모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아 통화들 원화, 뭐 대만 달러가 약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밤 사이에 어제 밤 사이에 장 분위기가 반영이 안 된 탓이긴 하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조금 다른 통화 대비 요새 좀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 동향 보시면은 일단은 유가는 지난주 오펙 플러스 회의 충격 이후에 움직임은 좀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금값과 은값은 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1,600대로 가니까 좀 이제 좀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리가 안정된 부분들, 뭐 인플레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요. 은값은 네. 올랐고 다른 이제 그 곡물 가격들은 이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 대만은 달러를 써요? 대만 달러가 호주 달러처럼 네. 그러니까 달러를 쓰는 건 아니고 그냥 통화의 그냥 이름입니다. 원화처럼 원화 같이 대만 달러. 타이완 달러. 예. 아, 타이완 달러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3달러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말로. 아 중국말로. 네. 근데 그렇습니까? 이제 이게 달러를 쓴다는 건 아니고 홍콩은 달러를 쓰잖아요. 네. 실제로 홍콩 달러. 예. 홍콩은 달러를 쓰잖아요. 네. 실제로. 홍콩 달러죠. 홍콩 달러. 네. 근데 이제 대만도 그러면 달러라고 써 있나? 홍콩 달러. 그러니까 달러랑은 미국 달러랑은 다르고요. 뭐 다르긴 예. 하겠죠. 홍콩 달러. 달러라고 써 있다. 대만. 홍콩 달러. 대만 달러. 호주 달러. 네, 호주 달러. 호주 달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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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나라별로 달러 쓰는 나라도 있고 이제. 우리는 원 쓰고 중국도 이제 사실 원이라고 위안, 돼 있는데 위안. 위안이라고 예. 이제 읽는 거고 예. 일본도 거의 옌. 뭐 옌인데 예. 거의 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대만은 그래도 아시아권이고 뭐 이렇게 홍콩처럼 어디 서양 지배를 받았던 나라도 아닌데 달러를 쓰는군요. 알겠습니다. 홍콩 대만인들은 슬슬 원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밖에서만 그렇게 얘기해요. 밖에서는 그냥 달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달러라기보다 그냥 자국 통화라고, 그러니까 독립된 자국 통화라고. 네네네네. 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쓸데없는 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제 사실 저도 오늘 주가가 제발 간절히 오르기를 좀 바랬습니다. 주가? 네. 왜요? 오늘 와서 좀 환율 이야기를 네. 하려고 했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은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또 예. 나쁜 마음 먹었다고 그럴까 봐요? 아 아니요 왜 주가밖에 빠지는데 대체 환율 얘기 왜 하느냐 뭐 이렇게 네. 하실 수 있고 환율 이야기를 솔직히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저희 센터장님이 참 좋으신데 네. 어제 좀 혼났습니다. 왜요? 제가 이슈 페이퍼를 한 달째 쓴다는 주제를 해놓고 뭉개고 있어가지고 안 썼다고? 예, 참다가 빨리 쓰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이제 목요일은 3% 준비하느라고 거의 야근을 하는데 어제 이슈 페이퍼를 좀 쓰느라고 어제 쓴 주제를 가지고 오케이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깊이 있는 거라는 거잖아 이거. 그 환율에 관한 이야기죠. 네, 깊이가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율에 관한 네. 이야기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이제 네. 달러 환율이 일단 해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환율 오르면 좋으시겠지만 네. 어쨌든 첫 영업일에 80.3원을 찍고 45원대까지 올랐다가 이제 오늘 아마 30원 부근에서 대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많이 올랐고요. 네. 왜 올랐는지 보면 사실 원화 환율만 오른 건 아니고 다 같이 올랐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고 달러가 왜 강세를 보였는지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상승.
예, 뭔가 좀 불확실성 키운 점들 두 가지가 네. 일단은 환율 상승, 달러 강세의 배경이고요. 네. 그러니까 환율 상승이라는 건 우리 돈 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달러 가치는 오르고. 이제 유독 근데 뭐 다 같이 달러가 강세고 자국 통화들이 약해진 건 맞는데 원화가 유독 약했습니다. 이렇게 줄을 딱 세워보면은 옌 이런이나 그 신흥 통화들 빼고는 원화가 연초 대비 제일 네. 성적이 안 좋았고 유독 더 안 좋았다. 네, 근데 사실은 뭐 2월 수출 1평 1 그 평균 수출이 뭐 그 그 역대 2월 중에 제일 성적이 좋았고요. 반도체 우리가 팔고 있는 거 뭐 되게 경기에 대한 전망 좋고 외국인 주식은 팔고 있지만 채권은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딱히 이렇게까지 약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달러를 사는데 대체 누군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사실 거듭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은 해외 투자 관련한 달러 수요가 계속 유입이 그러니까 되고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살려면 달러 사야 되니까 것 같고요. 두 번째 차트는 이제 사실은 1, 2월이 수출이 많았어도 네. 계절적으로 수지는 별로 많지 않은 달입니다. 네. 수지란 거는 수출 빼기 수입인데 일단 추워서 이제 원유 수입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수출이 많아도 수입이 많기 때문에 네. 무역 수지는 많지 않은 달이고요. 차트 네. 보시면 확인이 되시고 네. 이제 1월에 개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는 50억, 2월은 한 30억 정도, 30억 달러 정도. 네. 그다음에 지금 까지 3월에 보니까 한 9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외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 계속 되고 있고 이게 사실 개인들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굵직한 주체는 국민연금이고요. 네.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이번에 주제로 잡은 거는 달라진 해외 투자의 구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게 뭐 하루 한두 해의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12년 이후에 계속 이제 부각이 됐던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동안에는 채권 중심으로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주식 중심으로 투자의 트렌드가 그러네요. 바뀌고 있다는 거고 와, 주식이 그냥 2020년은 주식이 대부분이네. 예, 맞습니다.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 워낙 금리가 미국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폭락을 하다 보니까 예. 거의 투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채권 사는 사람 없으니까. 예, 그럼 예, 맞습니다. 이때는 다 브라질 거야. 이거 16년, 17년 이거. 아, 근데 이제 보험사들이 이렇게 자산을 아, 막 달러 국채 예, 해외로 조금 예. 돌리는 그런 측면의 투자들. 해외 채권 투자가 지금 저 한 뭐 600억 달러에서 있는 게 그만큼 아주 작은 부분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600억 달러 정도 있다는 거예요? 신규 지금 자산이 이만큼 있다는 건 아니고 신규 투자한 것들. 그러니까 2020년에 신규 투자한 그런 2020년도에 한국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이 한 600억 달러 해외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주식이었다. 주식 채권 합해서 600억 달러를 투자했다 네, 이거죠. 근데 그 비중을 보면 주식이 압도적이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주식이 네. 많았고요. 또 두 번째 구조적인 변화는 개인들이 사실 작년이 거의 개인 해외 직접 투자의 원년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주식 투자의 그 주요 주체는 국민연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 국민연금보다 개인들의 해외 직접 와. 투자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늘었네요. 개인들이. 이 특징이 뭐냐면 사실 해외 투자할 때 환 해지를 하고 해외 투자를 하면 환율에 영향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채권은 거의 해지를 하고 주식은 안 하고 네. 근데 이제 개인분들도 이게 좀 투자의 경험이 좀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체 늘어난 주체도 그렇고 자산도 그렇고 모두 환해지를 덜하는 그런 구조로 그게요 있습니다. 채권 투자할 때는 환해지를 하면 픽스가 되니까 왜냐하면 채권에 이제 이자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게 환해지를 할 수요가 생기는데. 나스닥에 무슨 테슬라를 투자하면서 맞습니다. 내가 환해치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에이. 왜냐하면 변동성이 환보다 훨씬 크니까. 에이. 그죠?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죠. 에이. 거의 대부분. 국민연금이 그래서 일단은 그 아예 해외 투자 자산에서 환해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고민들 끝에 특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런 자산의 변동성이나 네. 다른 자산과의 좀 해지 차원에서도 네. 어쨌든 환해지를 하지 않는 그렇군요. 것으로 결정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해지를 많이 해외 투자하는데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달러 수요가 많이 유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트 보시면 경상수지와 해외 투자를 보시면 아주 그냥 러프하게 경상수지에서 해외 투자 뺀 거가 여기 보라색 선, 달러 인형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별로 안 남는 상황이다라고 예, 보시면 안 한다. 그럼 이 상황이 구조적일 거냐 아니면 올해 작년에 주식이 좋았으니까 잠깐 하고 지나갈 일인 것인가? 일단 국민연금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해외 투자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37% 정도인데 네. 25년까지 55%로 늘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연간 500억 달러 정도 해외 자산을 늘려가야 되거든요. 물론 자산이 늘리는 과정에 신규 투자도 있고 네. 뭐 거기서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합쳐진 것일 것인데 예. 어쨌든 해외 투자를 계속하면서 달러 수요가 유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우리 개인분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사실 우리가 금융위기 전에 막 펀드들 가입했다가 꼭지에 펀드 가입했다가 크게 뒤고 이제 해외 투자를 멀리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은 아닐 것 같고요. 뭔가 좀 인프라도 갖춰지고 진짜 젊은 층도 많이 뛰어들고 또 좀 고령화나 그러니까 자산 금융 자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는 인식들이 생겼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구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환율의 하단을 계속 막아주는 역할들을 할 것 같고요. 원화 강세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는. 네, 물론 환율이 높아진다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수입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러니까요. 나라 전체적으로는 환율이 그렇게 안 낮은 게 조금 편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전에는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막았던 부분들을 연금이 대신 역할을 그러네요. 해주고 예.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동안 해외 투자 산 거 성적이 좋았느냐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새로 투자한 거냐라고 정프로님이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대외증권 자산 그러니까 매년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산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GDP 대비 우리의 증권 해외 증권 투자 자산이 한 42%. 이제 해외 투자 많이 하는 일본이 한 증권 자산 비중이 10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본만큼은 아니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 급하게 느네요. 보시면 되고요. 그 동안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이 좋았느냐 다음을 보시면.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좀 많이 잃는 해도 있긴 했는데 최근 2년간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관련한 평가 자산이 500억 넘게 이제 났습니다. 그만큼 500억 달러. 예, 500억 달러 이상. 그만큼 우리 국부가 이제 해외 투자를 통해서 축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증가분인가 보죠? 예, 그러니까 그 연간 자산의 증감액에서 예. 이제 신규 투자한 거를 다 뺀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신규 투자한 거 빼고 우리가 평가 자산이 얼마나 늘었느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예. 해외 투자에서 우리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럼 배당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예. 어떤 지인분이 미국 교도소 주식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교도소? 예. 교도소가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교도소를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교도소 네. 운영 업체겠죠. 네. 예, 예, 운영하는 회사. 근데 이제 회사가 배당률이 막 잘 주는 데는 20%도 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막 그런 것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배당 우리가 이제 괜찮냐. 이제 많이 샀으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19년도 이후로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제 전에는 주는 게 많았다면 점점점 받는 게 더 많아졌고 19년도 이후로는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점점 우리 해외 주식이 많아지고 하면서 네. 관련한 배당한 소득이 많아질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출 수입해서 버는 달러보다 해외 배당하고 이자 소득에서 받는 게 더 커요.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구조로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우리도 이제 또 다른 그 소득원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 들어오면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나요? 그 교도소에 우리 예. 교도소 대주주가 들어와. 대주주요? 네. 아. 교도소에 어떻게? 대주주가 들어옵니다. 그 회사에? 네. 그 교도소 안에. 그런 불필요한 질문이었을까요? 예, 아무튼 예. 나쁜 마음 없지?
예. 나뿐만. 예. 예, 그리고요. 예, 다음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환율이 그럼 계속 오르냐. 근데 사실은 그 수급이 지금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1년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수요가 더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월간으로 편차가 굉장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펀더멘털은 좋은데 이게 수급이 조금만 좋게 열리면 또 환율이 또 안정될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4월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네. 그 배당 역송금이 집중이 이제 보통 4월에 이제 배당금 지급 시즌이잖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 특별 때 배당금 받으시는 외국인들 배당 받아서 갖고 나가는 거.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튀는 달들이 4월인데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두 배 정도 역송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은 환율은 조금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아 4월은 달러가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높군요.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5, 6월은 조금 환율이 좀 안정될 만한 여지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역송금액이 그만큼 그렇게 큽니까? 환율에 영향 줄 정도? 사실은 규모가 적진 않은데 네. 그 동안에 한 최근 2, 3년간은 굉장히 체감될 정도로 이 수요가 느껴졌고요. 아, 사실 근데 그 전에는 달러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달러 공급이 사실 우리는 늘상 많은 나라거든요. 늘상 많고 이제 뭐 거기서 외국인 자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요새는 워낙 달러 공급이 전만큼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급에도 환율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 이제 달러 수급이 타이트한데다가 이렇게 이제 감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상방이 더 열려버리는 그런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용어를 타이트하다는 용어를 쓰죠. 예 타이트하다. 타이트한 거 좋아하죠. 예 타이트한 거 좋아해? 예 예. 어쨌든 저는 4월은 조금 불안하고 5, 6월은 조금 이제 안정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45원까지 올리긴 했었는데 조금 위는 좀 이제 막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다음 아니요, 아니요. 천천히 하세요. 예, 짧게 진행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위가 어제 사실은 시장이 예상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만 하고 네. 액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이제 대응을 했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가 돈을 앞으로 많이 풀까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을 할 거야. 네, 빨리 해준다. 예, 일단은 좀 대응을 할 거야 네. 정도로 좀 전 해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호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제 매입액을 늘리고 있고 또 호주 총재가 24년까지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렇게 또 막 자신 있게 네.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요. BOJ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BOJ는 네. 조금 다른 고민인데 사실은 변동폭을 지금 10년물 금리가 -0.2에서 +0.2 요걸로 지금 통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막 금리가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변동폭을 확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환율이 막 시장 금리가 다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대했다가는 우리가 금리 상승을 용인하는 걸로 시장이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BOJ는 이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신흥국이 어떻게 할지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첫 번째 차트 보시면 사실 미국과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금융위 끝나고 그 ECB가 미국이 이제 미국하고 약간 자산 매입의 그 방향성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네. 사실 다른 신흥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올릴 때 안 올리기 상당히 참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금리 올리면 환율이 오를 수 있고 물가가 오를 수 있고 달러 빚이 막 늘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비싸게 가네요. 예, 정책을 상당히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긴축적인 대응을 했을 때 주요국들은 조금 버틸 수 있는데 신흥국들은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음 주 이제 FOMC가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나 뭔가 이제 단기적인 금리 상승에 연준이 뭔가 대응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좀 가능성은 낮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다른 주요국들이 이렇게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거는 네. 정부가 돈을 덜 쓰기 때문이고요. 정부의 빈자리를 메워주기 위한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막 강력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고 네.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는 거는 점도표를 어떻게 땡겨올 것이냐. 지금 24년 이전에는 금리 인상 안 하는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23년도에 조금 한번 올리는 쪽.
그렇죠. 땡겨올 수 있겠다. 23년 12월까지는. 네. 그동안에는 24년 돼서야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라고 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조금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올 수 있다라고 좀. 아니 나는 근데 요즘에 더 관심이 가는 게요. 위안화 환율이에요. 네. 위안화 환율이 네. 네, 중국 네. 위안화 환율이 계속해서 빠졌잖아요. 위안화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네. 최근 들어서 쭉 이렇게 꼬리를 들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거죠? 다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뭐 달러 강세가 배경이고요. 사실은 위안화가 다른 통화 대비로에서는 그렇게 약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끝까지 달러 반등해도 잘 버티다가 달러 강세가 막 급격하게 가고 사실 지금 양회가 지금 어제 폐막을 했거든요. 네. 증시가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SNS에 주식 검색어 검색 못하도록 막 차단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럴 정도로 증시 변동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정부가 조금 뭔가 긴축할 수 있다는 거 반독점 규제라던가 네. 좀 뭔가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했던 것들을 조금 긴축해가고 좀 뭐 기업들한테 덜 이익이 가도록 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위안화는 사실은 긴축한다 그러면 강세 대류일 수도 있거든요. 위안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좀 그 긴축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가능성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 6.5 위안을 밑에서 움직이다가 연초 이후 처음으로 6.5 위안을 네. 넘어섰었고요. 근데 이제 밤사이 다시 또 좀 빠지긴 했더라고요. 다 같이 이제 달러 약세로 가면서 네. 어쨌든 이제 위안화 환율도 변동성을 네. 좀 키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양회가 이제 폐막이 됐는데요. 사실 저 이번 양회 뭐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양회를 보면서 중국이 조금 몸을 사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성장률 뭐 아시겠지만 성장률이 올해 한 중국이 8.5%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 정도로 이제 제시를 했고요. 특히 또 리커창이 어제 이제 폐막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들을 했는데 중국은 여전히 신흥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자국의 일을 잘하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2035 발전 로드맵에서 중국 제조 2025라는 그런 단어를 뺐어요. 그러니까 막 그 동안에 막 자국적으로 미국을 아 그거 잘했네. 네 맞습니다. 그 잘했어. 다시 그 쓸데없는 거 슬로건 그런 거 별로 도움 안 되잖아. 금국몽 뭐 무슨 굴기 뭐 제조 2025 또 뭐 신형 대국 관계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시진핑이 다 해놓은 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건드리기만 하고. 그것 때문에 빌미를 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몸을 낮추고 그냥 밑에서 계속 잘해보자라는 그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야. 또 과연 저는 미국이 그걸 모를까? 저는 과연 미국이 자극하지 않는다고 그걸 모를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갖고 있고요. 아, 그래도 기분은 안 나쁜 거지. 그리고 쑥 뺐구마. 다 미국이 그런다고요? 아, 그렇지. 그래, 미국 쑥 뺐구만 중국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알아주시길 바라고. 네. 어쨌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이 막 사이클 빨리 돌리는 거, 막 생각보다 부양책 빵 내놓고, 막 빨리 회복하고, 빨리 뭔가 혼자 금리 올리고 이런 사이클 자체가 그렇죠. 중국을 겨냥하는 것 아닌가 하는 또 이제 막 그런 공포감도 좀 조성이 되고 있는데. 펀더멘털은 중국 펀더멘털이 여전히 좋습니다. 여기 물론 기저효과 때문이긴 하지만 중국 1,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60% 상승 증가를 했고요. 네. 다른 뭐 경상수지, 다른 여러 뭐 지표들 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결국은 미중 관계가 어떻게 갈지, 중국이 어느 정도로 이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지 그 정도 보시면서 중국 시장을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뉴스부터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삼성선물의 전승지 수석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면에 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한병화 위원 만나러 갑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